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보는 거예요. 무슨 여행을 떠나냐면 신약 개발의 여행을 떠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분도 계신데 제가 쉬운 말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목적은 신약 개발이 무엇이고 신약 개발은 어떻게 하고 신약 개발은 과연 어떠한 좋은 일을 갖다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약 개발을 하면은 누구한테 이 신약이 공급이 되겠죠? 여기 맨 앞에 우리 노란색 입은 학생, 보스, 학생 누구한테 약을 주게 되죠? 네, 아픈 사람. 그래요. 아픈 사람한테 우리는 약을 주게 됩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그러한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을 신약 개발이라고 그러고 치료제 연구를 금방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발명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5년, 10년, 많게는 30년까지 신약 개발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이렌 있는 거 알죠? 경고음이죠. 엥 하고 나는 사이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질병, 이런 질환들이 뭐 때문에 생겨날까요? 바이러스, 세균, 뭔가 나쁜 병균들에 의해서 우리의 병이 생기겠죠? 지금도 이런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래 있는 게 이게 바이러스의 사진이에요. 우리 사람이 옛날에 원시시대부터 지금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시대에 이집트에 파라오라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라오라는 왕들이 소들을 많이 키웠는데 탄저균이라고 그 병균 때문에 소들이 몰살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또 똑같이 탄저균인데 이집트 시대부터 17세기면은 몇천 년이 흐른 다음이잖아요. 근데 그 탄저균이 아직도 살아 있어 갖고 유럽에 대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하고 가축이 또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페스트라는 흑사병.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사실은 이런 것이 신종 독감 바이러스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겪은 적도 있죠. 신종 플루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전염병이 다 퍼진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메르스라는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병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화를 해요. 새롭게 변신을 해요. 그래서 약들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개발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그래. 무슨 날이에요? 5월 17일 부모한테 하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똑똑하셔. 우리 보스.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이게 뭡니까? 바나나. 바나나는 뭐에 좋다고 먹을까요? 네, 키몸도 좋고 또 중요한 게 고혈압에 좋은 바로 이 과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날이라고 그래요. 고혈압의 날. 그래서 오늘이 금가터 목요일날 금가터의 날인데. 오늘 이 고혈압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식품들이 있는데 바나나도 있고 양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품을 먹어도 무언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해갖고 치료는 아니지만은 건강한 삶을 또 유지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항상 접하는 것이 먹는 식품이고 그 다음에 이 식품 외에도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가면은 접하는 약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차이점 무엇일까요? 식품이라는 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60살이 넘으면 고령 시대라고 그래요. 65살이 넘으면 초고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5살이 넘는 이 초고령 사회가 이제는 5년 후에 우리 사회가 오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노인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죠. 나이가 많이 들으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눈이 먼저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이빨도 이 있잖아, 이. 이가 흔들려. 왜 그러냐면 치주라고 그래갖고 여기 염증이 생겨갖고 이가 흔들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안 좋아져요. 피부가 여러 가지 거무튀튀해지기도 하고 변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근육량이 떨어져요. 근육이 감소하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가 근육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근육이 부족하니까 넘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골다공증도 있지만 근육이 감소되면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젊기 때문에 아니면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게 될 겁니다. 또 이해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눈에 대한 거는 황반변성이라든지 노화가 되면서 근시 알죠? 근시는 먼데 걸못 보는 거죠? 하지만 근시 말고도 제대로 이렇게 가운데가 꺼멓게 보이거나 시력이 자꾸만 볼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그러한 그 눈에 대한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자꾸만 이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청력이 감소되는 그런 병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빨에 이런 염증이 생기면서 이가 부식되는 것보다도 잇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칫솔질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잇몸에 대한 건강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피부도 나이가 드시면서 미용 때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몸에 좋은 식품을 먹느냐,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갖다 먹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좋은 식품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놔뒀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구르트도 있네요. 토마토도 있고,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어요. 각각의 성분 때문에 우리 몸을 뭔가 기운을 갖다가 증진시키기도 하고, 이런 좋은 식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고혈압에도 어느 정도 감소 효과가 있는 바나나를 비롯해서 양파라든지 이런 식품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식품들을 보면서 야, 이거 식품을 갖다 약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한번 발명가의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품을 어떻게 약으로 만들까요? 어떤 성분이 식품에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인삼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당근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블루베리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블루베리를 먹으면은 뭔가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몸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좋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버드나무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버드나무 성분을 딱 보니까 아스피린의 원료 성분이 예전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추출물로부터 아스피린도 발명한 거예요. 아스피린은 어떨 때 먹을까요? 진통제, 해열제. 그 다음에 점점 그 효능이 발견됐더니 아스피린은 고지혈증, 또 고혈압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 또 복용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고혈압 약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적은 용량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 바로 고혈압을 갖다가 또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것도 의사들 입장에서는 많은 또 반대적인 얘기도 있긴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약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저쪽에 열심히 쓰고 있는 우리 까만 옷 입은 우리 여학생. 네. 약이라는 거에서 잠깐 설명 좀 해줘봐요. 네.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복용했을 때 몸 안에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위해한 물질들에 대해서 신체가 방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잡기도 하고 보조적인 역할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 병균을 없애기도 하고 때로는 백신같이 예방도 하는 게 바로 약입니다. 근데 약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왜 작용을 하게 되는 그 기능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살아있죠? 우린 생물이에요. 무생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딱한 뭐 이런 그 시멘트라든지 쇠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세포의 이 약이 생리활성을 나타내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포에 서로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립셉터라고 수용체의 원리가 있어요.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이 이 세포에 투입이 되면서 열쇠와 자물쇠의 작용에 의해서 결합이 될 적에 약이 흡수가 되기도 하고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알약을 하나 딱 먹고 캡슐로 된 약을 딱 먹고 그 다음에 또 주사제로 된 주사를 맞고 또 물약을 마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 약이 들어가면서 인체를 갖다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경구투여라고 그래갖고 알약이면은 입으로 물하고 같이 복용을 하게 되겠죠. 보통 요만한 물컵으로 한 두 컵 정도 알약 하나면 이렇게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이 잘 용해돼서 몸에 작동하려면은 물도 거기에 맞게 충분하게 마셔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위를 거쳐갖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장기를 거치자마자 소장, 대장을 거쳐서 흡수가 되면서 약이 일단 자기의 역할을 끝마치게 되겠죠. 흡수가 되면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몸속에 백혈구도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런 병균하고 싸움을 하겠죠. 그러면서 약의 기능을 다하게 되면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ADM이라고 그래요. 생체, 사람한테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체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속을 통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고 그래갖고 약물이 여러 가지 작동을 하면서 대장, 소장, 대장 그리고 특히나 간을 다 거치게 돼 있으니까 간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약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고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런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에요. 약은요. 특별히 냉장 보관하는 게 있어요. 약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옆에 놔두고 복용을 해야 되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여러분같이 과학에 관심이 있고 과학반에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신기했어. 약이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가. 아까 작동하는 건 잠깐 들어봤죠? 중요한 것은 또 약이 어디다 보관하는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줄 알았더니 약은 일반적인 온도 내에서 아주 높은 온도, 아주 낮은 온도 아니면은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이 돼 있죠.
포장을 뜯는 순간에 약은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잘해서 포장을 뜯고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한 알 먹고 어른은 두 알 먹고 이렇게 써 있죠. 그거를 도즈라고 그래요. 도즈. 사람의 몸과 그 다음에 인종의 구분에 따라 갖고 틀려지는데 뚱뚱한 사람은 약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갈비씨는 약을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백인, 흑인, 황인 있지만은 인종별로도 약을 먹는 방법이 틀려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도 약을 먹는 방법이 틀려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한 게 어디 써 있을까요? 약봉지를 딱 보면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이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포장에 딱 보면은 안쪽을 딱 펼치면 이런 무슨 사용설명서가 나와요. 사용설명서에 이 약은 어떤 약이고 아 이건 일반의약품이구나. 일반의약품은 약국에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이게 어느 회사에서 나오고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저장은 어떻게 하고 어떤 질환에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은 씹어 먹어야 되는 건지 삼켜야 되는 것까지 써 있어요. 약은 막 으작으작으작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약은 물하고 삼키게 돼 있어요. 어떤 건 가루로 돼 있는 건 캡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써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평소에 조그맣게 깨알같이 써 있는 약에 대한 설명서를 보거나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센스 있는 친구들은 벌써 야 신약 개발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를 벌써 알았어요. 야 이 약봉지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을 개발하는 발명자가 많이 연구를 해서 거기다 써놨구나. 발명을 해갖고 써놨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발명을 할까가 거기 있는 게 써 있겠죠? 약봉지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따른 거를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도 더 해야 되고 하나하나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약에 대한 승인 과정도 알아야 돼요. 약에 대한 승인 과정은 뭐냐면은 약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갑자기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갖고 슈퍼마켓 가서 파는 게 아니에요. 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품질 관리가 잘 돼 있는 GMP라는 공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있는데 미국에는 USFDA, FDA 들어봤죠? FDA에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승인을 받는 과정이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약의 종류별로 틀립니다. 암 종류에 쓰이는 우리가 항암제는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빨리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환자들이 많은 관절염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많은 환자분들을 위한 실험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에 대한 승인이 암보다는 항암제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에 있어서 보통 10년에서 30년의 기간이 소모되는 게 그러한 질환별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은 천연물의약품에서 출발을 했어요. 천연물이라는 건 아까 인삼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저기 오늘 장미축제를 하던데 네 장미꽃에서도 그 약성분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우리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요구르트를 딱 갖다 놨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미생물 그죠?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여기 이제 안에는 이제 그저 유산균이 들어있겠죠. 장내 미생물이라는 그 연구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약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미생물이 뭔지 알아요? 우리 여기 조금 이제 체격이 큰 네. 생물이긴 한데 조그만 생물. 아주 작은 생물. 네.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는 생물. 그런데 생물이니까 미생물이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섭취를.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미생물에 대한 것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에요.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미생물들하고 우리 몸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천연물이라고 해갖고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해양에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미역도 들어가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도 이런 천연물 개념에서 더 연구를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런 항생제 중심의 페니실린도 있어요. 페니실린. 그다음에 여기 해열 진통제, 정신병 치료제, 비스트레우드 항염증 치료제, 협심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지질 강화제. 그다음에 이렇게 쭉 갔더니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듣기 시작한 바이오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뭐 발효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은 인체 내에 유전자, 세포 이러한 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뉴 BT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로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그런 물질을 갖고 바이오 의약품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만성 퇴행성 질환 치료제. 아까 관절이 좀 노화된다든지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에 들어가겠죠. 생활 습관성 치료제.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을 살다 보면 닮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음식도 짜게 먹고. 그래갖고 고혈압이 이게 유전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고혈압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성향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 생활 습관성적인 면에 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젊었을 적에 사실은 고혈압에 대한 것을 미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고혈압에 대한 것은 굉장히 늦게 자기 몸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기운이 넘치니까 무심하게 지나가요.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굉장히 운동도 잘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자기가 건강했을 때 놓치는 게 바로 고혈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생활 습관적으로 짠 음식이라든지 몸에 해로운 것을 계속 먹으면은 이 고혈압을 자꾸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자 타겟 치료제. 그래갖고 유전자를 갖다가 변형을 한다 그러는 용어는 쓰지만은 유전자를 편집한다 그러죠. 유전자 에디팅이란 표현. 그래서 유전자를 편집을 해가지고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개발하게 됩니다. 자, 약초를 쇼익스피어는 신의 강력한 은총이 이 안에 깃들인 그러한 것이 바로 약초다 그랬어요. 이게 천연물이죠. 그렇지만 천연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약이라든지 생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물질들을 추출을 했어요. 아스피린의 기본적인 것은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실릭산 대신에 여기에 부작용이 없는 합성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 유도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른 걸로 유도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었다. 그래서 유도체 이러는 거예요. 아세틸 살리실릭산. 아세틸이라는 게 붙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합성이 돼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아스피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미플루는 보통 어떤 사람은 천연물이야, 천연물 신약이야 라고 얘기도 할수 있지만은 슈키믹산이라든지 오셀타미빌이라는 이런 성분들을 갖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면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다 배우기 때문에 아, 천연물에서 특별한 것을 약초가 있구나. 우리 몸에
작용을 해갖고 뭔가 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물질이 되는구나.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구나. 그러면 약이 되고 그게 신약의 발명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몰핀이라든지 이런 마약도 때로는 약이 되는 거예요. 작은 용량을 쓰면은 약으로서 또 효용이 있는 거예요. 요새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라든지 대마 이런 것들도 약으로서 일부는 그 범위를 정해놓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독약이 약이 되고 때로는 그 독약을 약으로 될 적에 적당하게 소량으로 미량으로 아니면은 그 복용하는 횟수를 조정하면은 근데 여러분이 함부로 이런 걸 갖다가 시험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자 그 다음에 임상적이고 의사 병원에서 이것은 실험가 그 데이터를 갖고 다 동물한테도 다 시험을 해서 독성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실험도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한테도 실험도 하고 아픈 사람한테 실험도 해가지고 기본적인 부작용도 없구나 이래서 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 독약도 약이라는데 무슨 이렇게 자기가 시험해 보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네. 네, 마늘 안에도 중요한 성분이 있죠. 바로 이 아까 내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이건 뭐예요? 은행 알, 은행 열매. 네. 그런 성분들이 있겠죠? 그럼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알약도 있고 물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이렇게 붙이는 약도 있어요. 붙이는 약. 파스라고 그러죠? 이걸 패치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패치제 먼저 붙어야 되니까 뭔가 끈적끈적한 붙이는 성분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붙이면 약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발명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약을 만드는데 기존의 성분을 여기다가 도포를 한 다음에 끈적끈적한 접착 성분을 붙여갖고 붙이면은 되겠죠. 그럼 새로운 성분을 갖다가 한다면은 그는 신약에 대한 파스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거면은 누구든지 신약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약이 얼마만큼이 여기에 도포가 돼야 되고 그 약이 얼마만큼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흡수가 되면은 시간당 얼마가 되는지 이것이 하루가 가는지 이틀이 가는지 그 다음에 피부로 흡수가 돼서 바로 여기에 무릎이 아프니까 붙였을 때 소염 진통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효과는 있지만은 약으로서의 효과가 있으려면은 분명히 간단한 진통 효과 외에 그 이상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어느 정도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낫든지 이게 바로 약의 기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같이 동물 실험도 거치고 환자들한테 임상 실험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식약처에서 미국 USFDA, 유럽은 EMA라고 그래요. 미국은 CFDA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식약처를 또 MFDS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다 승인을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약일까요? 아닐까요? 캡슐처럼 생겼고 약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터가 들어있고 이것도 약이에요. 이를테면 로봇이 들어가서 고치는 약도 있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저쪽에 있는 노트북 같은 데서 사람한테 저거를 삼키게 하고선 조정을 해갖고 특정한 위에서 약물이 방출된다든지 대장에서 약물이 방출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약이에요. 다 모니터로 보이죠. 이걸 스마트 드럭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터가 들어있고 어떤 약물이 들어있겠죠.
그럼 펌핑을 하겠죠. 펌프질을 막 해갖고 요게 입안을 통과해서 위에서 요거는 위장약으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 위장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궤양 치료제도 있고요. 반대로 위산이 많이 분출되도록 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위산이 반대로 잘 안 나오도록 억제하는 위장약도 있어요. 똑같은 위장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바이오의약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나 이런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재료로 해서 제조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한 약이고 거기에는 이런 세포 치료제, 자기 세포를 배양했다가 주사로 사람 몸에 투여를 하면서 그 세포가 증식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 몸에 작동을 해서 약이 되는 것을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자 치료제 중간에 전달하는 바이러스가 그 역할을 해요. 유전자 치료제에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는 바로 유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집을 해서 여기 보면은 결함 유전자도 있고 그럼 건강한 유전자로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에디팅이라고 그래요. 에디팅, 편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건 윤리적으로 안 맞아. 사람을 그럼 막 바꾼다는 거야. 우리의 인체 구조의 유전자 구조는 다 밝혀졌고 모든 정보는 밝혀졌지만은 서로 각각의 유전자가 작동하는 그 원리는 아직도 더 연구되고 있지만 이것을 마음대로 과학자들이 편집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윤리에 어긋나. 이거 생명윤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우리가 검토를 하고 법으로서 법학자들과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사회학자, 보건학자들이 이런 토의를 해서 정합니다. 하나는 인체 내에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대한 유전물질을 투입을 해서 하는 그러한 유전자 치료법이 있고 이것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인비보라고 그래요. 인체 내. 비트로는 밖이에요. 그래서 인비트로는 밖에서 유전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세포를 갖다가 환자한테 반대로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걸 엑스비보.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유전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세포를 하는 것을 바로 엑스비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비보는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투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주사로 찌르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기대해도 돼요. 이거는 인슐린으로 문제가 되는 병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이 당뇨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은 요거는 췌장이라는 데서 우리 인체 내 췌장이라는 데서 제대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어렸을 때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후천적으로 음식물 섭취라든지 아까 생활 습관적으로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지나면서 췌장이 손실이 돼서 작동을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런 미래의 과학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까? 옛날에는 인슐린을 갖다가 여기다 펌프를 해가지고 막 작동해갖고 집어넣는데 인체에다 주입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알약으로 만들까? 그래서 알약으로 만든 것이 나온 것이 요새들 꽤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죠. 그래서 이게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개발의 이
하나의 그 시간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분비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체 내에서 바로 인체가 신비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분비되는 이러한 치유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비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바로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여기도 보면 도파민, 프로스타글라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인체 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을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 약에 대한 또 신비를 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개발하는, 약을 발명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화학을 해야 될까? 생물을 해야 될까? 간호사가 돼야 될까? 의사가 돼야 될까? 또 뭐가 있을까요? 수의학을 해야 될까? 독성학자가 돼야 될까? 양리학자가 돼야 될까? 궁금하죠?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을 아는 변호사가 돼도 약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거에 관계되는 그러한 변리사, 아니 변호사 이런 법학자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변리사처럼 특허를 갖다 출원하는데 그런 또 역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대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무슨 저기 공대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과계통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학교도 대학교까지 졸업해야 됩니까? 석사를 마쳐야 됩니까? 박사님이 돼야지 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연구소는 대부분이 얼마나 돼야지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학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연구소에 들어가서 약을 발명하는 그런 데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데요. 약은요, 기본적으로 연구소는 석사 이상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전공은 우리가 약학을 한다고 해서 꼭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제약회사는 실제로 금 많은 인원의 10%도 안 돼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생물이나 생화학이나 화학이나 심지어는 공학을 한 사람들 또 수의사도 그렇고 또 극히 소수지만 의사들도 근무해요. 그래서 신약을 발명하는 이 연구원으로서는 그런 다양한 전공 베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힌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뭔가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우리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내가 한번 극복해보는 주역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한 그 영역에서 신약 개발이라는 큰 그런 계획을 갖고 회사에 가서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어느 회사에 근무하느냐?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바이오 헬스 기업, 그리고 벤처 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런 대학교에서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서로 이 기술을 저 기술로 파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을 팔고 사는 거는 어디서 주로 합니까? 우리 여기 어머님 되시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하죠. 약을 주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술 중개라고 그래요. 기술을 라이센싱 인하고 라이센싱 아웃 한다고 그래요. 이 과정에는 이 신약 개발은 최종 제품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기술 수출을 하고 이런 기술 도입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뇌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신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뇌의 복잡한 구조에 세로토닌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작동을 한다. 그런데 뇌나 장이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신경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적에 그동안에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모든 우리의 인체 내에는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신비한 작동 원리에 따라서 또 약을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신약을 오늘 알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을 갖다가 알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될까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상상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실천해요. 어우, 또 잘 맞췄어요. 실천해야 돼요.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공상이에요. 이거는 과학이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었으면 과학에 관계되는 걸 공부해야 되죠. 의사 선생님도 신약 개발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고 해서 신약을 개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의 오스카제약이 있는데 거기는 도쿠시마 연구소, 일본의 오스카제약은 포카리세트도 만드는 데인데 세계적으로 지금 22인가 3인가 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다국적 제약회사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지금 화이자인가요? 제일 큰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삼성반도체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여기에 신약을 제일 많이 개발했었던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과학자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야. 폴 얀센이라고 얀센이라는 제약회사를 만든 의사 선생님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항상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 오스카 연구소에서는 사람의 생각의 관점을 받기 위해서 물에 떠 있는 돌이다. 이래서 이걸 연구원들이 오다 가다 보게 한 거예요. 물에 떠 있을까요? 여기 뭐가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받쳐놓은 거예요. 겉으로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우리 고릴라 아저씨가 무엇을 잘 할까요? 자기 몸에 좋은 약초를 많이 알겠죠?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는 발명을 뭐라 그럴까요? 요거 읽어보세요.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라고 그래요. 세렌디피티라는. 그래서 플레밍이 페니실링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실험하던 것을 놔뒀더니 자기가 실험하는 그 물질 주변에 있는 균이 사라진 거예요. 우연한 발견. 그렇죠? 우연한 발견일까요? 이분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나타난 하나의 산물이겠죠. 거기서 나타난 하나의 좋은 결과겠죠. 어느 날 갑자기 있었는데 뚝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머리가 좋으면은 더 좋은 거지 머리가 좋아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세렌디피타 그래요. 우연한 발견. 모든 약들은 여태까지 우연한 발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우연한 발견이라는 세렌디피티가 이제는 과학적이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임상적인 근거를 갖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페니실링을 발견했다고 그러지 이분이 페니실링을 발명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을 보니까 발명을 한 줄 알았어요. 발견을 했고요. 아까처럼 여러 사람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동원이 됐잖아요. 후속적인 연구를 한 사람들은 병리학자들이었어요. 의과대학에. 그러면서 대량 생산 공정도 만들고 어느 정도 양을 갖다가 사람이 복용해야 되는지도 정하고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게 페니실린이죠. 물고기 잡는 방법은 물이 들어왔을 적에 고기가 요 죽방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여기 걸려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건져내면 되잖아요. 물고기 잡는 방법에는
이 2호동에 가면은 조랑말, 빨간 조랑말, 하얀 조랑말인데 여기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2호동에 물고기 잡는 역사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돌멩이로 바윗돌로 쭉 해놨어요. 이것처럼 물이 들어오면 물고기 들어왔다가 여기서 실컷 놀다가 물이 빠지는데 못 나간 거야. 그럼 거기 있는 것도 건져내죠. 어떻게 생각하냐가 틀리겠죠. 꼭 창문은 옆으로 열어야 될까요? 창경궁에 가면 이렇게 들어갖고 올려놓는 게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들어갖고 올리면 바람도 잘 들어오지. 앞에 풍경도 넓게 펼쳐지지. 얼마나 좋아요.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아까 여러 사람들이 신약 개발을 하는데 종사한다고 한 것을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신약 개발은 딱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종합 오케스트라입니다. 관현악단이에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 피아노 하는 사람, 오보에 하는 사람, 북치는 사람,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연구 분야별로 여기 보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허 출원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 또 임상도 하는 사람, 독성도 하는 사람, 양리 대사하는 사람, 또 스크리닝 하는 사람, 동물 효능 검색하는 사람, 윤리에 대해서 하는 사람, 기술 이전하는 사람, 또 레귤레이션에 이런 걸 갖고서 연구해서 인허가를 받는 사람, 또 공장에 가서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사람, 품질 경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은 오케스트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들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가끔 질문을 해요. 약대에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생물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나의 재능이 이과가 될지 문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대학원에 가서 석사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대학교를 안갈 수도 있어요. 안 가고서도 신약 개발에 관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테크니션이라고 그래갖고 동물 실험인데 이런 데 관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서 신약 개발이라는 목표 하나를 갖고선 여러분들이 신약 개발하는 연구소에 갈 수도 있고 제약회사에 갈 수도 있고 식약처 같이 인허가는 공무원도 될수 있고 WHO라고 들어봤어요? 전 세계 보건기구 거기서 여러분들이 영어도 잘하면은 아직 우리나라엔 그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 없어. 사무총장 하신 이종욱 박사님이 의사인데 그분만 있지 약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그 주역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 질병, 질환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뭐 유엔 사무총장만 사무총장인가요? 전 세계 건강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에 대해서는 특허가 끝난 거를 제네릭이라고 그러는데 이외의 모든 것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발명을 갖다가 해서 특허를 받으면은 신약이에요. 발명 과정은 처음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수많은 물질을 한만개 정도, 오천 개 정도라는데 나중에는 약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러 실험들을 거치니까 약효가 있는지를 실험하고 그다음에는 독성이 있는가 실험하고 임상이라 그래갖고 임상 페이스 1, 2, 3, 1상, 2상, 3상에서 사람한테 과연 이 약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도 실험하고 여러분들이 버스 타거나 서울 가면은 버스나 지하철이나 여기 동대구에서 올 적에 지하철에는 제가 못 봤는데 볼륜티어라고 임상 실험에 혹시 알바식으로 할 사람 이렇게 뽑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임상 일상 시험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튼튼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튼튼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실험을 하는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자원자들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튼튼하고 건강한 것만은 아닌데 보통 그렇게 표현하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뭐냐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체중도 대략 비만도도 비슷하고 비만 치료제를 실험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2상이나 3상은 바로 환자들한테 그럼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야기 맞는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처음부터 어떠한
특정한 것을 이것이 약으로서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약의 물질이라는 타겟이라고 그래요. 타겟. 여기 있잖아요. 타겟. 타겟. 그죠? 어떤 타겟을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질의 어떤 타겟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타겟을 발견하는 약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아니에요. 인류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엄청난 약의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조합이 있어요. 그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을 연구해도 신약을 한 개가 아니라 만 개, 수만 개, 억 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이 약, 이런 질병이 이런 약, 이런 질병이 이런 약. 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요새는 AI, 인공지능 데이터인데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빼놓은 것 중에 IT 전공자를 얘기를 안 했어요. IT를 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소프트웨어 잘 다루는 그런 IT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와 인터넷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종전에 실험실에서 시약을 만지고 비커를 만지고 실험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로 약을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해요. 설계. 구조도 바꾼 설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IT를 또 열심히 해갖고 전자공학과를 갔다. 아니면은 무슨 또 관련한 그러한 학문에 종사한다. 근데 내가 약에 관심이 있어. 그럼 내 재능을 발휘해야 돼. 그럼 내가 반도체 전공자야. 그럼 반도체는 또 이런 칩이라는 용어 들어봤죠? 반도체 칩 이런 거. 네. 바이오 칩이라고 또 있어요. 바이오 칩. 이런 것들도 이제 약에게 그 범주에서 같이 신약을 개발하는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의 미션은 세계인의 건강 지킴이.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현악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의 복원 증진을 위한 거고 환우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형제들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학교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먼 나라의 우리 이웃들이기도 해요. 제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은 먼저 따른 말라리아에 관련한 날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고혈압의 날인 것처럼 말라리아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라리아는 주로 아프리카라는 이런 연상이 떠오르지만 이제 말라리아가 많이 퍼질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기후가 변화하면서. 거기에 신풍제약이라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말라리아 약을 개발하면은 사실은 전 세계 보건기구에서 그 약을 사다가 아주 후진국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되는 연구가 아니에요. 근데 WHO에서 지원을 받고 빌게이트 재단이라고 해서 빌게이트 거기서 또 이분이 좋은 일을 해갖고 약을 개발하는데 돈도 줬어요. 그런 돈의 지원을 받아서 신풍제약이라는 데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세 번째로 만들었나? 두 번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먼저 딸에 큰 행사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이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독성, 안전성을 갖다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얘기했죠. 앞으로 신약 개발이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새 컴퓨터도 잘하는 것보다도 관심이 많잖아요. 컴퓨터를 잘하는 컴퓨터 공학자가 되면은 신약을 갖다가 옛날에는 아까 실험실에서 하던 거하고 다른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까 그 물에 떠 있는 돌 했던 그 오츠카 제약인데 오츠카 제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화이자를 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바로 People Creating New Product for Better Health Worldwide라고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개발을 20년, 30년이고 계속한다고 그래요. 아까처럼 신약을 잘못 개발하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갖고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모든 규칙을 잘 따르고 규칙을 잘 따를 뿐만이 아니라 사람한테 안전한 약을 개발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은 이런 안전성,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 그림. 여러분들이 앞으로 약을 개발하는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잘못 개발하는 바람에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어떤 약을 복용을 했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발명자로서의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신약 개발자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겁니다. 발명자는 약이 아닌 모든 것을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그런 발명을 했으면 발명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한테 적용해서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약을 개발하면요 보험료도 절감될 수 있어요. 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실험실에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바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갖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선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철강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끌고 간 산업들이 있잖아요. 또 무슨 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끌고 간 산업. 반도체 산업. 영화 산업도 최근에는 좀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긴 해요. 핸드폰. 그게 반도체 산업이에요. 아유, 똑똑하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처럼 이 신약 개발하는 것도 신약 산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거예요. 우리가 한 30년, 40년을 신약 개발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서 해외로 기술도 수출하고 큰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3년, 5년 내에 세계적인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학적인 나라였고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거북선을 비롯해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또 섬유, 비단옥, 그 다음에 우리 뭐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의 시대부터 이 역사가 우리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영화로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전부 다가 우리의 과학적인 역사예요. 그중에 오늘 신약 개발로 이어진 것은 전통 약재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천연물에 대해서 무슨 성분이 있나 하고 개발을 했는데 중국의 투유라는 분은 개똥쑥이라는 그런 들판에 많이 나는 쑥의 종류의 하나에서 바로 약을 개발했어요. 개똥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재밌죠? 개똥쑥인데 제비쑥. 정확한 제비쑥이에요. 네. 개똥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제비쑥에서 말라리아 치료 물질을 찾아냈어요. 그럼 이런 쑥을 갖다가 먹으면 될까요? 그 물질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각시투구꽃이 있는데 여기에 부자라는 게 아까처럼 많이 먹으면 독약, 적게 먹으면 약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시켜주기도 한다. 많이 먹으면 독약이에요. 그거 실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아까처럼 많은 거를 개발한 것 중에 이 중에 아마 신풍제약이 어디 있을 거예요. 있나요?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있네. 피라맥스. 그 말라리아 피라맥스. 그리고 요새 보령제약에서 카나브라고 고혈압 치료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약이 있어요. 대박을 터트린 그런 제품만 없지. 그걸 블록버스터라고 그러거든요. 지역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약들이 있어요. 일약약품 신약 개발로 똘똘 뭉친 회사입니다. 슈펙트라는 백혈병 치료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그 다음에 놀텍이라고 위궤양 치료제. 아까 항생제 얘기했지만 시백스트라고 동아제약에서 동아 ST에서 만든 이런 항생제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도가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된다면 이런 약들도 더 빨리 개발이 되고 더 빨리 공급이 되겠죠?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이게 아까 그 카나브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카나브라는 약은 합성약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기간이 꽤 걸렸겠죠? 한 20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개발을 해서 보령제약에서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는 약이에요. 고등학생 때 발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적극성을 가지게 된게 자기 외삼촌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셔갖고 이걸 미리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췌장암 진단 키트 발명한 바로 잭 앤드르카라는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직접 만났어요. 봤어요. 그래갖고 해약해서 지금은 대학생이 됐을 거예요. 그땐 여드름이 났었는데 지금은 뭐 대학교 한 4학년쯤 됐을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있죠?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아요. 성공할 확률은 별로 안 돼요. 기억은 하루, 한 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없어져요. 하루가 지나면요. 74%를 잊어버려요.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천재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하고 실천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 노 프로블럼. 잊어버려도 성과가 없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목표만 정확히 잡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인내가. 페이션스는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이책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어린애들 읽어봤어? 꽃들에게 희망을. 이거는 선생님이 78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 그때쯤 나온 책이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맞아요. 주위를 봤더니 자기는 꿈틀꿈틀대는 애벌레인데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이 많아. 줄무늬 애벌레도 있고 다른 애벌레도 있는데 그런데 어딘가를 뭔지 모르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자기도 글로 가야 되는 줄 알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서로 밟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올라가서 맨 위가 뭘까요?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야. 구름이 올라가서 자기도 기운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참막 굴러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아무것도 없어. 야,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 쟤네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내가 할일다한 거라서 고민하면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몸에 변화가 왔죠? 나비가 되긴 전 단계에 뭔가 이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누에 고치가 되고 이 안에서 고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니까 나와서 날개를 피면서 자기가 나비였던 거야. 꽃들을 찾아다니는 그 화려하게 보기도 하고 저 나비가 뭐야? 나는 오리였을까 백조였을까 했는데 자기가 백조였던 거야. 여러분들은요 무언가 하나하나마다의 탤런트가 있고 어떠한 목표도 있는데 그 목표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좌절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신약 개발하는 신약 개발자가 될수 있다고 그랬죠? 그 어떠한 것으로 좌절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약 개발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돼. 신약 개발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수준까지 해야 돼. 신약 개발을 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돼.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무언지 모르는 그것에서 열심히 하세요. 심지어는 미대를 나오신 분이 미국 가고 공부를 해가지고 신약 개발자가 되신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희귀한 경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이 전공이 다 틀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그런 재능과 그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질문에 답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